121쪽이야. 함수 관계 문제, 중복 조합에서 한번 제대로 다시 확인을 해봐. 1대1 대응 확률 구해보자. 1, 2, 3, 4가 1, 2, 3, 4로 대응하는데, 일단은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돼? 모두 4가지씩 대응할 수 있잖아. 1도, 2도, 3도, 4도. 그러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4 파이 4지. 1대1이니까 1은 4가지, 2는 1이 누군가를 선택하면 2는 선택할 게 3가지로 줄잖아. 1대1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2가 누군가를 선택하면 3은 2가지밖에 선택을 못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기 때문에 그냥 순열이었어. 이렇게 그러면 4, 4, 4, 4, 4, 3, 2, 1. 그래서 계산해보면 32분의 이제 3이라는 이런 확률이 생기는 거지. 상수함수는 당연히 4파이 4분의. 상수함수라는 건 이렇게 하나로만 대응하는 거잖아. 상수로. 몇 가지 방법이 있어. 네 가지 방법이 있지 그냥. 그래서 4가 하나만 약분돼서 64분의 1이 되겠지. 자, 이게 이제 2번이 좀 중요해. 3번이. 3번이 좀 중요하지. 치역의 원소가 3개의 확률. 일단 4파이 4야. 아, 2개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들이 딱 치역이 2개니까 2개로 대응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제 대응할 2를 골라놓는 방법이 몇 개가 있어. 4C2가 있지. 그래서 만약에 얘가 대응이 별로미라고 치자고.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어? 1이나 2나 3이나 4는. 2파이 4로 대응할 수가 있지. 맞지? 이거 아니면 이걸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치역이 2개를 빼줘야 되는 이유가 있지. 1, 2로 대응하더라도 중복순열에서 이것도 세버렸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세버렸어. 근데 얘들은 치역이 하나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빼줘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지. 그래서 16 곱하기 16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6이지. 6. 그 다음에는 16 빼기 2니까 14가 될 거야. 그러면 2 3은 6, 2 8에 16, 2 7에 14, 2 8에 16, 64분의 21이라는 정답이 나와야 돼. 자, 다시 해봐야 돼. 자, 1대1인데 이번에는 x가 3개로 줄었어. 일단 a, b, c가 1, 2, 4, 1, 3, 5, 7로 대응한대. 전체 함수의 개수는 당연히 4파이 3이겠지. 근데 1대1이니까 하나씩만 대응할 수 있어서 4피 3이 될 거야. 그러면 64분의 4, 3, 2, 1이지. 아, 1은 안 써도 되겠네. 이렇게 약분하면 16이고 정답은 8분의 3이 돼야 되지. 자, 치역의 원소가 2개 방금 했지. 어떻게 하면 돼? 일단 4파이 3 필요하고 전체 경우의 수 함수가 되는 원소가 2개라는 것은 2개가 될 치역 2개를 골라놓고 이 4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2개를 골랐다고 치면 다이 ABC가 이 둘로만 대응할 수 있다고. 그 방법은 당연히 2파이 3이지. 그런데 이렇게 몰아서 대응하는 케이스도 세버렸다고. 그러면 이건 치역이 하나기 때문에 치역이 2개란 말이 맞지 않다고. 이런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지. 그래서 두 가지를 제외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444 6이지. 8 빼기 2니까 6이야 또. 그러면 4가 하나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면서 정답은 16분의 9가 되는 거지. 자, 4파이 3, 64분의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몰아서 대응하는 거지. 모두 1이나 3이나 5나 7로만 대응하는 4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16분의 1이라고 해주면 되지. 자, 217번. 6일 동안
임무 임의로 하루를 선택하여 연극 공연을 보러 가려고 한다. 새 학생 중 같은 날에 연극 공연을 보는 학생이 없을 확률이. 그러니까 이 말이야. 이것도 함수 문제랑 똑같지.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어찌됐든 얘들이 공연을 보러 가는 날을 정하는 방법은 당연히 6파이 3이겠지. 그런데 같은 연극 공연을 보지 않아야 되니까 1대1 대응이라는 소리지. 1대1 함수에. 그래서 A가 고르는 방법 6가지, B는 5가지. A가 고른 걸 B는 고를 수가 없잖아. 네. 같이 안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666, 654 이렇게 약분하고, 18분의 또 약분되네. 2이르니 2, 3은 6. 그래서 9분의 5가 정답이 되고, 여기 있네. 자, 그 다음에 4개의 숫자를 중복을 허락하여 3개의 숫자를 선택하여 3자릿수를 만들어 보래. 너무 쉽네. 3자릿수를 만드는 방법은 처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 3가지지, 3가지. 그 다음은 4가지, 4가지야. 3 곱하기 4 곱하기 4라고 적어놓자. 근데 이제 짝수가 될 확률이래. 짝수가 되려면 끝이 0으로 끝나거나 2로 끝나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각각, 요거는 3 곱하기 4가 되는 거지. 여기도 3 곱하기 4가 되겠지. 중복을 허락한댔어. 그러니까 첫 자리 0만 안 오면 되지. 오케이. 그 다음엔 자유로워. 오케이. 그러면 결국 3 곱하기 4 곱하기 2니까 약분을 해보면 정답은 이렇게 2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1, 2, 3, 4, 5 중복을 허락하여 임의로 택한 세수를 ABC라 했을 때, 일단 임의로 택한 세수가 필요하나 봐. 그랬을 때 A 플러스 BC의 값이 짝수일 확률을 계산해 보래. 짝수가 되려면 어째? 홀수 더하기 홀수. 짝수 더하기 짝수만 가능하거든. 일단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5개의 숫자를 3번 골라야 되니까 뭐 5파이 3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지. 그러면 A랑 B, C로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이거 조합으로 뽑으면 안 되고. 자, A가 홀수가 될 확률은, 경우의 수는 당연히 홀수가 3개 있고, 둘이 곱해져서 홀수 된다는 말은 B, C 또한 모두 홀수여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하면 되겠네. 모두 홀수여야 가능하잖아. 지금 모두 홀수. 얘도 홀수, 홀수, 홀수여야 곱해도 홀수고 더해도 짝수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그냥 3파이 3이 되겠지. 자, 그 다음 짝수가 돼보자. 짝수가 될 확률은 A, B, C가, 얘는 짝수, 얘는 짝홀, 홀짝, 짝짝. 너무 많아. 그러면 여기는 따로 여사건으로 계산할게. A 같은 경우는 짝수가 될 경우의 수는 두 가지야. 그지? 짝수 두 개밖에 없거든. 그 다음 BC는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는 너무 많아. 그래서 일단 BC 전체 경우의 수는 5파이 3이겠지. 5파이 2겠지. 5파이 2. 얘도 5 곱하기 5로 계산을 한 건데, 홀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 있어? 빼야 되지. 둘 다 홀수가 되는 경우야. 둘 다. 그러면 이건 3파이 2겠지. 그래서 25 빼기 9를 해주면 얘들이 홀수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 거야. 그럼 짝수가 된 게 3진 거지. 그래서 2 곱하기 16이니까 32라고 적어놓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5, 5, 5고 여기는 얼마냐? 27이지. 59네. 결국 125분의 59니까 정답은 184가 돼야 되는 거지. 쉽지? 자, 이번에는 122페이지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스튜던트 7개의 문자를 임의로 나열할 때 같은 문자끼리 이웃, 임의로 나열부터 생각을 하자. 여기 T가 두 개 보이네. 그 다음 S, U, D, E, N.
SUDE는 다 다른 문자지. 자, 그러면 당연히 나열하는 방법은 7팩토리얼을 같은 문자가 두 개 2팩토리얼로 나누고 같은 문자끼리 이웃할 확률이래. 이웃하면 한 묶음. 얘는 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이웃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한 묶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나열하면 되는 거야.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는 방법. 그래서 6팩토리얼이지. 이렇게 약분하면 7이고 정답은 7분의 2가 돼야 되는 거지. 자, 여섯 개의 숫자가 있대.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올 확률을 계산해보래. 일단 일렬로 나열을 해야겠지. 6팩토리얼을 얼마로 나눠야 돼? 2팩, 3팩으로 나눠야 되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여기다 써놓을까? 자, 그 다음에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오는데, 양 끝에. 그러면 양 끝에 서로 다른 문자가 오는 경우를 일일이 따지기가 매우 귀찮지. 그러면 여사건으로 갈게. 1 빼기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로 할게. 같은 문자. 그러니까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는 BB가 오고 이 센터에는 A 하나, C 세 개가 나열되는 경우도 있고 CC가 오는 경우도 있지. A, BB, C가 올 수도 있지. 그럼 이 경우는 몇 가지야? 4팩토리얼을 3팩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네 가지고. 이거는 C가 양 끝에 똑같은 문자가 올 때는 4팩을 2팩으로 나눈 6가지가 있겠지. 맞지? 아, 요거는 6가지가 아니라 12가지다. 자, 그러면 합치면 16가지. 귀찮지만 계산을 좀 해야겠네. 6, 5, 4까지 살아남고 여기 올라가면 여기가 32가 되지. 이렇게 약분하면 8이 되고 3이 되고 4가 되지. 결국 1 빼기 15분의 4가 되는 거지. 정답은 15분의 이제 11이 되는 거야. 그게 쉽잖아. 219번이야. 커피를 일렬로 나열할 때 나열해보자. 일단 6팩토리얼을 2팩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되지. 그랬을 때 모음끼리 이웃이야. 모음이 이렇게 있지. 모음끼리 이웃해보자. 모음끼리는 5, 2, 2가 한 묶음이고 C, F, F가 있어. C, F, F. 자, 이것들을 나열하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네 개처럼 하는 거지. 그래서 4팩토리얼을 같은 게 여기 두 개 보이지. 2팩토리얼로 나눠. 자, 그런데 이웃하는 방법이 이 안에서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숨어있지. 얘들이 이웃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또 나눠야 되지. 이렇게. 오케이. 자, 이제 계산하는 일만 남은 거야. 자, 이렇게 약분될 거고 이렇게 약분하면 6 곱하기 5가 되겠고 요거 6이잖아. 정답은 이제 5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PQ, PQR을 일렬로 나열하재. 자, 그러면 또 5팩토리얼을 P2개, Q2개니까 2팩, 2팩으로 나누자. 자,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올 확률이래. 너무 쉽네. 양 끝에 같은 문자 PP가 오는 경우도 있고 QQ가 오는 경우도 있지. 자, 여기에 나열할 수 있는 문자 정해놓자. 그러면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왔어. 여기는 QQR을 나열해도 되고 PPR을 나열하면 양 끝에 같은 문자가 오는 경우지. 여기는 3팩을 2팩으로 나누니까 3가지. 마찬가지로 3가지지. 그래서 합치면 6가지가 되고. 이거는 뭐 얼마냐? 이거 120이지? 이거 4니까 30이 되고. 또 약분하면 정답은 얘도 5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20번이야. 바나나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을 할 때 N도 2개, A는 3개네. 6팩을 2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나누면 나열이 되지. 자, 그랬을 때 두 개의 N이 서로 이웃해보자. 두 개의 N이 이웃이래. 그러면 N은 한 묶음. B, A, A, A네. 자, 얘들은 이제 줄을 세워보자. 얘를 이웃시키고 한 묶음으로.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나열하지. 그리고 같은 것이 무려 세 개나 있어. 자, 그런데 이웃하는 방법이 있냐?
없지. 똑같은 N이 위치를 바꿔봤자 똑같은 모양이니까. 자, 그래서 약분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렇게 약분하면 여기 6 하나가 남지. 그다음 이렇게 약분하면 3이고, 3분의 1. 정답은 5분이 돼야 되지. 자, AAA, BBC가 있대. 6장의 카드가 있고,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임의로 나열해보자. 또 나열이야. 6팩토리얼을. 3개, 2개니까. 이렇게 했을 거고. 그 다음, 양 끝에 2가 적힌 카드. 양 끝에 모두, 양 끝에 2가 오래. 그럼 양 끝에 2가 오고, 이 가운데는 어떤 문자가 줄을 쓰면 돼? A도 아직 하나 남았고, B, B, C가 있어. 얘들이 줄을 쓰는 방법이지, 이 안에서. 그러면,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되지. 약분만 하면 돼, 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면 6 곱하기 5만 남지. 또 요렇게 약분되면서 사라지지, 3팩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5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21번이야.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다 이게 주사위의 눈이래. 6가지, 6가지, 6가지니까 6, 파이, 4. 혹은 약분을 위해서 6666 써놓는 게 낫지. 썼어. 자, 4개의 수의 곱이 12가 될 확률을 계산해내래. 12가 되는 방법은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 2, 6, 12 가능하고. 그럼 나머지는 1이면 되잖아. 최대로 큰 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큰 수는 뭐가 있어? 4가 있지. 3, 4, 10이지. 그 다음은 이 4를 둘로 쪼개면 최대로 큰 수는 3을 쓸 수가 있어. 1 이렇게. 더 줄일 수가 없지. 이제 다 소수니까. 1을 제외하고도. 그럼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세서 그냥 분자로 얹어주면 다 12가 되는 거지. 주사위 눈으로만. 그럼 이걸 배열하는 방법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4팩을 2팩으로 나눌 테니까 12가지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네. 같은 것이 다 두 개씩 있네. 그래서 36가지지. 그럼 약분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 정답은 36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이번엔 교란순열인데, 교란순열. 자, 4개의 객실을 묶고 있는 4명의 투숙객에게 객실의 열쇠를 나누어주죠. 4개를 하나씩 나눠주는 거잖아, 이 객실 열쇠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4팩토리얼이겠지. 4피4. 그 다음에 남의 방이 열쇠를 받을 확률이래. 네 사람이 남의 방이 열쇠를 받는다는 9가지였어, 9가지. 그지? 24분의 9니까. 8분의 3이었어. 이 케이스들을 일일이 나열을 해주고 있어, 얘들아. 일일이 써봐야 되기도 하지만, 9가지. 네 사람의 자기 것이 아닌 것이 배열되는 교란순열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9가지라는 걸 암기를 해줘야 돼. 수업시간에 이걸 나열하기는 힘들거든. 그 다음, 4명 중 2명만이 자신의 방에 열쇠를 받는데. 그러면, 4명 중 2명만이 자신의 방에 열쇠를, 일단 4팩토리얼 분해. A, B, C, D 네 사람 중에 자기 방에 열쇠를 받을 몇 사람을 골라줘야 돼? 두 사람을 고르면 끝나지, 이거는. 4, C로 골랐어. 그럼 얘들이 자기 거 받는다고 치자고. 그럼 얘들은 자기 거 안 받으니까 그냥 D의 것과 C의 것을 교대로 받으면 되는 거잖아. 방법이 없거든. 남의 것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방법은 그냥 한 가지야. 얘는 교란순열이. 그래서 24분의 6이 되니까 정답은 이제 4분의 1이 되는 거지. 쉽지? 자, 이번에도 똑같아. 임의로 나눠준대, 네 사람에게. 그럼 4팩토리얼이 전체에 나눠주는 방법이고, 4명 모두 다른 사람의 수원표를 받는 거. 교란순열 9가지랬지. 그래서 24분의 9가 돼서 정답은 8분의 3이 되는 거지. 자, 이번엔 다섯 사람인데, 임의로 하나씩 뽑는데, 각자 이름표. 그럼 5팩토리얼이지, 이번엔. 자, 이때 5명의 학생 중 2명이 자기 이름표를 뽑는데, 그럼 이 중에서 자기 이름표를 뽑을 사람 몇 명을 골라놓으면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지. 그럼 얘들이라고 치자. 예? 5이 중에 하나.
그럼 이 세 사람이 다른 학생의 이름표를 받는 경우는 몇 가지야? 세 사람의 교란 순열은 두 가지지. 이것도 외워놔야 돼. 세 사람의 교란 순열 D, E, C, D, C 안 되지? E, C, D, E, D, C는 안 돼. 얘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어.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럼 여기에 10이잖아. 그 다음 여기에 120인 건 알 거고. 여기 20이니까 6분의 1이 되는 거지. 자, 상훈이를 포함한 5명의 학생 쪽지 시험을 본 후 임의로 또 하나씩을 뽑는데 5명이니까 5팩토리얼이. 근데 상훈이만 자신의 답지를 뽑고 나머지 4명은 다른 학생. 그러니까 또 4명이 다 다른 거니까 교란순열 몇 가지? 9가지지. 4명의 교란순열은 9가지다. 외워놓자 얘들아. 자, 그럼 이 경우의 수는 120분의 9지. 그럼 약분하면 3, 3은 9, 3, 4, 12. 이렇게 정답 2번 체크할 수가 있지. 자, 5명의 수험표를 또 임의로 준대 또 5팩토리얼 출발해야겠고. 5명 모두가 모두 다른 사람의 수험표. 5명의 교란 순열은 몇 개랬어? 이것도 외우랬지. 몇 개? 44개야, 실제로 써보면. 그래서 120분의 44지. 41. 30분의 11이 되는 거지. 세 사람은 교란순열 2개. 네 사람은 9개. 다섯 사람은 44개. 이거 외워놔야 돼. 아니면 외우기 싫으면 써봐. 써보면 시간만, 뭐, 자기 시간만 아까운 거야. 외워. 자, A, B, C, D, E, F의 부분집합 중 한 개의 부분집합을 택해보래. 부분집합이 꽤 많은데 요거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2의 6제곱 64개나 되지. 자, 그 중에서 원소가 3개일 확률을 계산하래. 그러니까 64개의 부분집합이 널려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3개, 원소가 딱 3개짜리 부분집합 만드는 방법은 당연히 63이지. 예. 그럼 63은 얼마냐? 6, 5, 4를 3일로 나누니까 이렇게 약분되네. 20까지네. 그래서 4로 약분해서 16분의 5가 되는 거지. A의 부분집합이 C를 포함하고 원소가 3개래. 아까 64개의 부분집합이 있었고 이 원소의 개수를 올려줬잖아. 이 거듭제곱으로. C를 포함한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이 생겨야 되는데 C를 포함하고 원소 3개짜리라고 했지만 그럼 C를 제외하고 몇 개만 여기서 더 뽑아 넣는 방법이 있어. 그렇지, 두 개. 그러면 원소 세 개가 되면서 C를 포함하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얼마? 5, C,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32분의 5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에도 부분집합 64개 중에 A, B를 반드시 포함하고. 너무 쉽네. 포함하래, 넣어놔 빨리. 근데 EF를 포함하지 않아. 그러니까 AB는 이미 넣어놨어. EF는 포함 안 해. 됐지? 부분집합 중 반드시 포함하고 EF를 포함하지 않을 확률이래. 자, 그럼 여기는 AB는 넣어놨지 이미. 그럼 여기 C나 D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니까 어떻게 돼? 몇 가지야? 2 바이 2지. C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그 다음에 이 D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각각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씩이지. 그래서 16분의 1 이렇게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원소가 또 다섯 개야. 그러면 당연히 부분집합은 몇 개냐? 2의 5제곱이지. 이렇게 계산했던 이유도 알지.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원소들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이 원소로 들어갈지 여부 때문에 각각이 갖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씩인 거야. yes 아니면 no니까. 자, 그래서 두 개의 원소를 가질 확률이래, 부분집합이. 그럼 32개 중에 이 다섯 개 중에 두 개의 원소를 갖는 부분집합은 두 개만 골라서 넣어주면 되잖아. 순서는 상관없지, 집합은. 그래서 5, C, 2, 10가지지. 약분해보면 16분의 5가 되는 거지. 자, A1과 A3를 반드시 원소로 가져보래. 32개 중에
A1과 A3를 반드시 원소로 넣어놨고 A2를 제외시키래. 요건 넣었고 얘는 제외시키래. 그럼 얘들을 원소로 갖지 않을 확률을 해가지고 이제 얘들이었지.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니까 2 곱하기 2인거지. 그래서 8분의 1이 되는거지. 자, 226번이야. 자, 9보다 작은 자연수는 총 8개네. 8개. 1, 2, 3, 4, 5, 6, 7, 8. 써놓자. 그러면 2에 8제곱계의 부은집합을 만들 수 있지. 원소당 2가지씩 경우의 수를 갖는다 그랬어. 이 중에 1은 넣으래. 땡큐. 4는 넣지 말래. 5도 넣으래. 6도 넣지 말래. 8 넣으래. 그럼 이제 나머지 얘들 하나 둘 세 개를 넣을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잖아, 부분집합에. 그래서 2의 3승이 되는 거지.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지. 자, 18의 양의 약수 뭐 있어? 1, 2, 3, 6, 9, 18 이렇게 있네. 즉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지수에 1 더해서 해줬었지. 2, 3, 6, 6가지 잘 써놨네. 그러면 얘의 진부분집합 중에, 얘의 부분집합은 원래 2의 6승계인데 진부분집합 하나를 뺐었지. 똑같이 생긴 자기 자신을 제외시키면 됐었어. 그럼 부분집합은 63개네. 3개 진부분집합 중에서 똑같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집합이 진부분집합이었어. 진짜 부분처럼 생긴 아이들. 자, 그러면 A가 3과 9를 원소로 갖고, 3과 9를 원소로 가져야 된대. 1과 2는 원소로 갖지 않아야 된대. 됐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긴 집합은 얘들을 넣을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잖아. 그래서 뭐야? 2 곱하기 2지. 그래서 63분의 이제 4 하면서 정답이 완성돼. 자, 이번 9번 라인이야. 이제 125쪽. 콩이 8개가 있고 2개를 뽑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82이지. 모두 붉은색만 뽑아야 된대. 모두 붉은색만. 그래서 5C이지. 그래서 경우의 수는 28분의 10이 돼서 14분의 5가 되는 거지. 자, 다시 5개가 있는데 2개를 구입하지. 5, C, E지. A과자는 구입을 하래. E과자는 구입을 안 해야 된대. 근데 몇 개를 구입해? 두 개를 구입하니까 이 셋 중에서만 이제 몇 개를 더 고르면 돼. A는 이미 구매했었는데 두 개를 구입하니까 하나만 더 구매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10분의 3 정답 나오지. 자, 흰 공 두 개와 빨간 공 네 개에서 두 개를 꺼내자.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는 6C이지. 두 개가 모두 흰 공이래. 두 개가 모두 흰 공이래. 2C. 그래서 15분의 1이니까 정답은 이제 16이 돼야 되겠지. 6명에서 3명을 뽑재. 전체 경우의 수는 6C3이지. A는 포함이래. 3명을 뽑는데 A는 넣으래. B는 넣지 말래. 그럼 이 셋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사건은 두 명 뽑으면 되지. 그래서 20분의 이거 얼마냐? 6이지. 그래서 정답은 10분의 3이 되는 거지. 자, 공이 6개가 있는데 3개를 뽑으래. 6시 3이지. 공의 색깔이 모두 다르래. 차라리 공의 색깔이 모두, 아, 근데 잠깐, 아, 공의 색깔이 모두 달라야 되는데 뭐 하나씩만 뽑으면 되지. 여기서 하나씩만 모두 달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실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씩만 뽑으면 모두 다르겠지. 자, 그러면 야 20이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2, 2, 4, 4, 2, 8이니까 약분해서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지. 주머니 속에 1부터 9까지의 번호가 적힌 9개의 공이 있다. 4개를 꺼내요.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이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열이 아니지. 순서가
정해져 버렸으니까 순서를 바꾸는 경우를 생각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뭐만 하자? 수없이 말해서 뽑기만 해놓으면 순서는 알아서 배열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조합으로 뽑기만 해. 됐어. 두 번째로 작은 수가 5일 확률이래. 두 번째로 작아? 그럼 크기 순으로 네 개를 뽑았는데 여기 두 번째로 작은 숫자가 여기 적혀 있겠지. 그러면 여기는 올 수 있는 수가 1에서 4까지 중에 하나고 여기는 6에서 9까지 중에 두 개를 뽑으면 되지. 그래서 4, 7 여기는 6, 7, 8, 9 네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면 되지.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자. 9, 8, 7, 6, 4, 3, 2, 1. 그러니까 9 곱하기 2 곱하기 7이네.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4고 그 다음 건 6이잖아. 약분 더하자. 이렇게 되지. 그래서 21분의 이제 4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에서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7장이 있는데 두 개로 구슬을 동시에 꺼내보자. 7개 중에 두 개를 동시에 꺼내보자. 7C2지. 근데 서로서의 확률을 계산하래. 2, 3, 4, 5, 6, 7, 8이 있는데 서로서가 아닐 확률을 계산하는 게 낫지. 아닌가? 그냥 이거는 서로서가 아닌 거 세는 게 빠르긴 할 것 같은데 2, 4, 6, 8 중에서 두 개를 뽑아도 서로서가 아니지. 3, 6에서 두 개를 뽑아도 배수 관계에서 뽑아버리면 되거든. 그 다음에 4하고 8에서 뽑아도 서로수가 아니야. 나머지 또 6, 8도 있네. 아, 여기 2, 4, 6, 8 이미 했지, 여기서. 그러니까 2의 배수, 그리고 3의 배수에서 두 개를 뽑으면 되는데, 나머지는 다 서로수야, 뽑으면. 그러면 여기서 뽑은 건 4C2고, 여기서 뽑은 건 2C인데, 중복이 없어, 다행히. 그래서 요건 6가지. 이건 1가지. 그래서 7가지. 요게 얼마냐, 이게. 7 곱하기 6을 2로 나누니까 21분의 7이고 3분의 1이지. 그래서 1 빼기 3분의 1이니까 정답은 3분의 2가 나오는 거야. 조합. 잠시 쉬었다 하자.